파월 의장 덕분에 증시가 슈퍼 파월 장세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 바꾸기가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금리가 가장 이상적인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 근처에 와 있다며 두 달 전과는 180도 다른 비둘기파 기조를 보였습니다. 약 두 달 전에 파월 의장은 금리를 한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성장을 가속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수준 바로 아래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두근두근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2.5%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10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G20 정상회의와 내주 OPEC 회의를 앞두고 긴장되는 눈치 게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날을 지칭하는 사이버 먼데이에 약 9조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하루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저소득층이 대거 쇼핑에 나선 것이 배경이라는데 미국 저소득층이 부럽기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도 최고 베테랑들과 함께하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증시 외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새벽에 아주 폭등했습니다. 3%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에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2.3%에서 2.9% 매우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게이밍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70%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지노 테이블 그리고 카지노 장비들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무려 70.7%가량 올랐고요. 이외에도 바이오 종목인 다른 종목들이 30%에서 60%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글로벌랩 라이징스타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그리고 FTSE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22%가량 포함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4%가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TSE 지수입니다. 오늘 거의 변화 없었는데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18% 포함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가 5.8%가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는 아주 크게 움직였습니다. 3% 가까이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시황 상황 어땠는지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보다 편한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8개월 만에 가장 좋은 하루 600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고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G20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가장 시장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바로 연준 의장의 입에 있었습니다. 지수부터 어떠한 이야기들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 주식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5%, 600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우지수 이제 겨우 수요일작을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맞췄을 뿐인데 1000포인트 넘게 벌써 이번 주 상승분을 끌어올린 상태라는 점 보셔야겠고요. S&P 500 지수 월간 수익률 역시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오전장은 조용하게 비교적 출발했습니다. 경계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3분기 GDP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환율, 금,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바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연준 의장의 입에서 모든 상황이 변했는데요. 연준 의장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중립금리 수준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바로 이야기를 오늘 새벽 바꿨습니다. 이제
가까이 됐다, 바로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준금리의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비둘기파적 발언, 시장이 좋아할 만한 단어, 내용만을 담아서 전달한 건데요. 시장 말 그대로 환호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다가 G20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강하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 이 경제에 미국 타격이 붙을 텐데 어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재 가득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정리하자면 트럼프보다는 연준 의장의 힘이 강한 어제장이었죠. 기분 좋은 상승세 3대 지수 일자에 포착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유럽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독일 증시 약보합권 그리고 영국 증시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은 물론이고 내부로는 브렉시트에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해서도 시장의 불확실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 심리를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로 이번에 넘어가 보시죠. 아시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 막판까지 그 흐름을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G20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아시아 주식시장은 낙관론에 기대어서 하루를 어제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화권 증시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상당히 홍콩 항셍지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로도 선방 벌써 7.5% 월간 수익률을 쌓은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도 1.3% 플러스로 거래 마감한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신흥국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모두 기분 좋은 플러스 흐름이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인도 증시도 0.57%, 베트남 증시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남미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남미 역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플러스 행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빨간불 일제히 들어오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환율 보도록 할까요? 자, 연준 의장의 발언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죠. 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달러와의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주 통화 대비 0.54% 마이너스 약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와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물론 달러 영향도 있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쪽에서 원유 재고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날도 나왔습니다. 10주 연속으로 증가세가 기록됐을 뿐만이 아니라 50만 배럴로 시장 예상보다 그 양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으로 2.5% 낙폭을 키우는 구간 중에 유가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철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격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오전장에서 GDP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0.1%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금가격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0.8%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의 강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확인을 해보시죠.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반도체 지수 역시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한 번, 그리고 장 막판에 더욱더 한 번 더 상승폭을 끌어올리면서 2.1% 플러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돋보이는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종목 김희욱 소장과 함께 확인해보시죠. 오늘 새벽 눈을 뜨신 분들은 미국 시장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저지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특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은행에서 오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점점 그 압박에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은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좀 힌트를 얻었겠죠. 결국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도 조금 덜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스피릿 항공입니다. LCC 저가항공사 중에 하나고요. 뭐 우리나라에는 진에어하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게 있는데 JP모건에서 뉴트럴을 오버웨이트로 비중 확대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거기다 목표 주가는 큰 폭으로 시원하게 올려잡았는데요. 특징을 보면은 스피릿 항공 아무리 이제 저가 항공이지만 그 코드명이 SAVE, 세이브입니다. 이거 참 잘 잡았네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이삿짐 센터의 전화번호가 1588에 뭐 2455, 2459 뭐 이런 걸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만큼 LCC의 대표 항공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여행객 증가는 물론이고요. SNS가 활발하게 요즘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좀 많이 추세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진에어하고 티웨이 항공 계속해서 기대감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유가가 10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맥커리에서는 비중 축소했던 의견을 중립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유주 SK이노베이션하고 GS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가 우리 월가 인터뷰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그러다 또 유가가 오르면 이제 또 멈추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주고받는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반도체주입니다. 브로드컴. 노트북에 보면 이거 거의 다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레이커스는 브로드컼이 인수한 CA 함께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배당금이 또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아이폰 XR에도 이 브로드컴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무선 통신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수요의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계속 무선 통신 관련 그 이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견조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마켓 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로 재편입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5달러 제시했고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에 편입됐고, 당연히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브로드컴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참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연결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당장 브로드컴 재편입됐네. 한국에서 비슷한 종목을 찾아보자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